예,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제는 위드 코로나 화장품도 나름이다라고 주제를 가져오시면서 코스맥스를 준비하셨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OEM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맥스, 네. 한국콜마가 다른 뭐 우리나라 브랜드를 비롯해서 외국 브랜드들의 제조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원인 업체인데, 자, 코스맥스의 이 OEM 사업이 현 화장품의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OEM은 E, equipment라고 붙어 있는 거고, ODM은 D, 디자인이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발달한 거고, 요즘에는 OBM입니다. 브랜드까지 들어가는. 네. 브랜드 매니징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거죠. OEM은 말 그대로 예전에 OEM이라고 하면 그냥 의뢰 입장이죠. 최종 업체가 너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에 대고 싶으면 줄 서봐. 네. 줄 서봐라. 그래서 줄을 쫙 쓰고 있는데, 너네 우리가 안 만들어주면 너네 뭐 만들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 천액이 당하고 막 이런 거죠. OEM은 말 그대로 그냥 위탁 생산 업체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디자인을 하게 되고, 저 자기가 이제 디자인 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죠.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려면. 근데 이제 지금 코스맥스나 한콜마는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OEM, ODM 업체를 좀 실력 있는 OEM 업체를 찾기 때문에, 네.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만 봐도 알고 있겠죠. 지금 외국의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방면에, 우리나라, 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제자리 걸음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막 밑에 지하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최종 이제 메이커를 달고 나가잖아요. 설화수, 네. 이니스프리, 그렇죠? 이게 달고 나가는데 마몽드 이런 거잖아요. 에뛰드. 근데 그런 거를 달고 나가는 업체는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코스맥스는 약간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코스맥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상반기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행사가 있습니다. 네. 중국 2위의 온라인 쇼핑몰인 징동닷컴의 탄생일이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네.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가 열리고요. 하반기에는 광군제죠.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당되는, 그거는 알리바바, 중국 1위의 온라인 쇼핑몰이 만든 광군제인데, 어쨌든 전반기에는 6.18, 하반기에는 광군제. 네. 이 소비 축제 기간에 어떤 업체가 어떤 성과를 나타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과치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거기서 화장품 판매 상위권 25개 제품 중에 13개가 코스맥스 관련 회사였고요. 색조 상위 20개 브랜드 중에서 17개를 코스맥스가 제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OTT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프로덕션 업체들이 몸값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로레알이라던가 에스티로더라던가 CCA도 아니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 다 포함해서 이제 이 어떤 신생 브랜드를 런칭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거나 공장이 없어버리면 코스맥스는 한국콜마를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OEM, ODM 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 OTT랑 똑같은 거. OTT 업체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서로 막 싸우고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서로 파이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 화장품 브랜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뒤에서 이제 제조원으로 숨어가지고 이제 원료를 대주고 브랜드 매니징을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업체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브랜드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는 브랜드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 아까 6.18 쇼핑 행사 가운데 이 성과 보셨죠? 네. 화장품 판매 상위권 25개 중에 13개, 색조 20개 중에 17개. 코스맥스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코스맥스에게는 이런 게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자, 코트라 들어가시면요. 네. 좋은 자료들이 많죠. 2021년 4월 12일 날 중국의 선전무역관 우역가님들이 다 나가 계세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써주시기 때문에 좋은데, 슬기로운 구호 허우 소비 생활이라고 하나 쓰셨네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랑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거 패러디 하신 것 같아요. 네. 구호 허우. 구호 허우가 95년에서 99년생입니다. Z세대. 우리나라도 MZ세대에 있어서 M을 80까지 넣어주더라고요. 80까지. 네. 80까지 넣어주는데 79는 안 넣어주더라고요. 79년생은 80년생이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MZ세대에 못 들어가가지고 좀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자기가 MZ세대처럼 살면 되죠. 중국의 Z세대가 이 95년생에서 99년생인데 95허우가 80허우랑 90허우를 제치고 신세대 주축이 됐어요, 지금. 네. 지금 2025년에 중국 전체 인구의 27%가 이 95년에서 99년생이 차지한대요. 앞으로 3년 뒤면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Z세대. 3분의 1이요? 예, 엄청나죠. 네. 이 Z세대가 화장품 업황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얘네가 뭘 하냐면 월광족이에요, 월광족.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그 뭐였죠? 이거 있었는데. 이게 월광족이 뭐냐면 월급을 받으면 족족 다 써버리는, 월급을 받으면 족족 다 써버리는 광 해갖고 월광족이에요. 네. 이게 영어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였죠? 그 우리 그냥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포미족, 욜로족도 마찬가지죠. 욜로족, 포미족 막 있는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뭘로 바꿨냐면은 디지털 네이티브. 이게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초예요. 그래서 이때 95년에서 99년에 태어났으면 2008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어요. 얘네들이. 네.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모바일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95허우 여성의 1일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이 일평균 7시간에 가깝다. 그래서 다 그냥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장품도 모바일 오프라인에서 안 사버리는 거죠.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그리고 트렌드를 따르되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세대고, 한 손에는 중국산, 다른 손에는 해외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나왔어요. 중국 화장품 브랜드 사용자 연령 분포에 95허우가 월등합니다. 이게 뭐냐, 화시즈랑 완메이리지인데, 화시즈가 그 플로라시스예요, 플로라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플로라시스라고 약간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설화수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 약간 비싼 거고, 예. 완메이르지가 이게 바로 퍼펙트 다이어리예요, 그거. 엄청 제일 뜬 거 있죠, 요즘에. 최근에 이 온라인으로만 팔아서, 온라인에서만 팔아가지고 뜬 색조 화장품이 있어요. 퍼펙트 다이어리. 그게 중국명으로 완메이르지예요. 발음이 어렵네. 이게 보면은 95허우가 월등해요. 화시즈랑 완메이르지 쓰는 양이. 그러니까 95허우가 이걸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요 두 개를 다 코스맥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속 회사에. 네. 이 중국 로컬 브랜드가, 중국 시장의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한 손에는 중국산, 다른 손은 해외 브랜드. 95호의 특징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손에는 중국산. 중국산은 일단 싸구려 그러면 저가를 들었는데, 한 손에는 해외 브랜드 든 거예요. 로레알이라던가, 지금 그 로레알하고 에스티 로더, CCA도 이런 거. 고가랑 저가, 이게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건설 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비싼 집하고 뭐 빌라, 아니면은 뭐 우리 에르메스, 뭐 그쵸? 에르메스랑 뭐 다이소, 뭐 이런 게 양극화가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화장품은 마찬가지예요. 한 손에는 저가의 중국산 화장품을 들고 있고, 95허우가 다른 손에는 로레알이라든가 에스티 로더 같은 고가를 들고 있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손이 없잖아요, 손이. 손이 두 개밖에 없어. 발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손에 들고 있는데 완전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게 이 코스맥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냐면은 일단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과다 경쟁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중국은 완전 중저가를 파고 이 그 해외는 계속 프리미엄을 파는데, 서로 이제 브랜드들은 이제 마케팅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그 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예. 코스맥스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브랜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누가 피해를 봤냐면 이 가운데 있는 K뷰티의 중저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중저가가 어디죠? 중저가가?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가 계속 가장 저렴한 라인이고요. 에뛰드, 마몽드가 있고 그다음 설화수가 있어요. 근데 에뛰드, 마몽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K뷰티가 손에 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뭐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LG생활건강에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여기를 다 누가 차지했냐면 바이체린,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이른바 C뷰티라고 하죠. 이쪽이 약진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이 퍼펙트 다이어리는 색조 화장품으로 시작을 한 거고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했던 게 바이체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초 화장품 중심의 바이체링하고 색조 화장품 중심의 퍼펙트 다이어리, 이게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누굴 갉아먹었냐? 아까 말한 그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이걸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싸구려 중국산을 갈 거냐 아니면은 고가 해외를 갈 거냐, 이게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전 라인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내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주가가 저런 모양이고, 근데 이 한 손에는 중국산에 이제 9호가 확실히 졌잖아요. 그럼 C뷰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브랜드는 있는데 생산 공장이 없어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누굴 잡았냐? 다 코스맥스 잡은 거예요, 얘네가. 여기 보면 9호가 아까 화시즈에서 차지하는 9호의 비중이 35.8이고 완메이리즈를 차지하는 비중이 37.5예요. 거의 40%를 9호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예. 화시즈랑 완메이리즈가 지금 떠오르는 그 중국에서 1, 2위 한 업체예요. 완메이리즈, 퍼펙트 다이어리가 1위를 하다가 화시즈가 지금 배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기예요, 사실은. 퍼펙트 다이어리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저가로 시작해서 색조였는데 화시즈는 약간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를 포기하고 완전히 그러면은 그 에스티로더로 가려고 했는데 화시즈 같은 게 또 떠버리면은 이게 또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인데, 근데 이제 화시즈랑 안메이르지는 누가 뒤에 백이 있냐? 코스맥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도 나름이다라고 한 이유가 브랜드 업체는 힘든데 OEM, ODM 업체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또 코스맥스도 이제 막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능력치를 키우면 이제 코스맥스도 밀어낼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중국 애들이 그 능력치까지 키우면.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인데, 코스맥스가 원래 지난해 이센 홀딩스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센 생물과학 유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센 홀딩스의 자회사가 바로 완메이리지, 퍼펙트 다이어리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의 열매를 향유할 수가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해놨죠. 그리고 원래 저기 그 예전에 오프라인 중심에 계속 그 중국에서 원래 그 크게 차지했던 업체, 그거는 이제 상해 공장에서 원래 하고 있었고, 상해 공장의 비중이, 그러니까 상해 공장하고 광저우 공장 두 개가 있는데 상해 공장이 광저우 공장의 거의 10배 수준이었어요, 매출이. 네. 매출 비중이. 근데 지금 광저우 공장이 3분의 1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광저우 공장은 뭘로 따라왔냐면 온라인 그리고 색조. 원래 상해 공장은 오프라인 중심이었어요. 근데 얘네도 그게 있었죠. 굴곡이 있었는데 빨리 전화했어요. 오프라인이 안 되네. 이걸 알자마자 오프라인 다 쳐내고 온라인 업체로 빨리 갔어요. 그게 성공을 했고 광저우를 키우던 게 많이 컸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화시즈라던가 완메이리즈가 계속 지금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맥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근데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도전에 직면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어렵고 코스맥스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등 같은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가 내림세지 않습니까? 이건 방금 전에 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 경쟁 격화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2018년에서 2020년 중국 화장품 주요 유통 경로 비중도 나와 있는데 네. 전자상거래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2020년. 네. 그리고 여기 다 어디서 떨어진 걸 갉아먹었냐면 체인점, 약국, 백화점. 체인점, 약국, 백화점에서 다 갉아먹은 게 다 전자상거래로 갔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9호 허우다.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거, 이 보고서에는 90허우가 나왔어요. 90허우가. 네. 이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예요. 아까 저기 보여드린 거랑 다른 보고서인데 여기는 90허우를 다뤘단 말이죠. 근데 90허우도 이제 갔어요. 아, 갔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이게 아까 보여드리는 보고서인데 이거는 95허우를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90허우도 이제 갔다니까요. 90허우도 이제 어른이 됐고 95허우가 중심이에요. 2025년이면은 30%가 인구가 95허우예요. 근데 95허우가 이제 중심이 되면 이게 더 격화가 되겠죠. 이게 지금 90허우가 나타낸 거예요. 90허우가 주 고객층일 때 나온 자료예요. 이게 90허우가 나온 자료가 전자상거래가 37%인데 95허우는 2008년도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 만진 애들이 예. 걔네가 되면 전자상거래 비중은 40% 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그 C뷰티는 이쪽으로 그 집중해서 퍼펙트 다이어리가 성공을 한 거고 아모레파시픽은 LG생활건강은 그래도 좀 했는데 아모레파시픽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걸 전환하려다가 늦어버린 거고 이 OEM, ODM 공장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는 상해 공장을 빨리 온라인 업체로 돌리고 광저우 공장은 올해부터 퍼펙트 다이어리랑 같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95호가 강력한 소비층으로 올라가는 이 시대에 딱 맞춤형으로 딱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맥스를. 지금. 코스맥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우리나라 K-뷰티 그 최종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네. C뷰티의 강력한 도전. 그러니까 전 라인을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니스프리, 에뛰드, 마몽드 중저가 라인뿐만 아니라 아까 화시즈라고 영문명으로는 플로라시스예요. 그게 정말 유사하잖아요. 설화수 한자 세 개랑 화시즈 한자 세 개 그 되게 유사해요. 스타일이 모르겠어. 또 막 둘이 그 미투 얘기 나오고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게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도 막 국뽕 이러잖아요.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도 자기네 거 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자기네 걸 쓰는 거예요. 물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제조원이 코스맥스인 거를 병 밑에만 봐도 알겠지만 그거는 일단 다음으로 넘겨놓은 것 같아 지금. 네. 나중에 코스맥스한테도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그걸 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를 꺾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퍼펙트 다이어리 쓰자. 아니면 화시즈 쓰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브랜드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서 그거를 헤쳐나가기에 지금 만만치가 않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브랜드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실적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던데 뭐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자 광저우 공장에서 화시즈, 안메이리즈를 다 잡았다고 했죠. 네. 자, 2020년 6.18 쇼핑기간 색조 화장품 상위 8개 브랜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색조 화장품 6.18 아까 뭐라고 했죠? 징동닷컴의 탄생일인데 예. 상반기 때 가장 큰 쇼핑 축제라고 했죠. 그 상반기 때 가장 큰 쇼핑 축제의 결과치를 보면 연말에 광군제도 그거를 연결시킬 거를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이건 2020년 6.18인데 1위가 화시즈입니다. 1위가 네. 화시즈예요. 지금 아까 말했죠. 퍼펙트 다이어리가 계속 1등이었는데 화시즈라는 프리미엄이 나왔는데 이게 1등을 또 먹어버린 거예요. 또 지금 또 바뀌었어요. 지금 중저가 온라인 퍼펙트 다이얼에서 화시즈가 또 올라왔다고 했죠. 예. 이게 또 아모레퍼시픽의 위기라니까요. 그리고 3위가 랑콤이에요. 랑콤. 예. 자, 랑콤을 이겼습니다. 밑에 뭐가 있죠? 밑에 7위에 에스티로더랑 에스티로더 산하에 있는 맥도 있어요. 자, 이걸 다 제치고. 아, 이거 4위 스타일란다인가요? 이거 설마? 이거 굉장한데요? 자, 어쨌든 3위 랑콤을 제치고 화시즈 퍼펙트 다이어리가 1등 했어요. 네. 2020년 6.18에. 이게 브랜드 업체한테는 위기죠. 색조 화장 8위 안에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관광이 없어요. 근데 1위, 2위 여기 뒤에 누가 있느냐? 화시즈 퍼펙트 다이어리를 다 잡은 애가 누구냐? 코스맥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브랜드 업체들은 지금 밀려버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지금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랑콤 뭐 이런 그 해외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꽉 잡고 있는데 C뷰티가 거기를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럼 K뷰티는 지금 설 자리가 좀 포지션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밀어주는 애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화시즈랑 지금 퍼펙트 다이어리를 코스맥스 광저우 공장에서 돌리고 있어요. 얘네 둘을. 예. 얘네 둘의 전속 회사예요. 코스맥스 광저우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6.18에 이번 연도 이게 2021년 6.18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2020년 6.18인데 2021년 6.18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C뷰티들이. 네. 그러니까 이 광군제 때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광군제 때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라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호 허우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스마트폰 세대기 때문에 온라인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군제라고 해서 얘네가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호 허우들은 광군제 때 그걸 폭발시키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폭발시키죠. 구호 허우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군제 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C뷰티가. 그러니까 C뷰티가 폭발을 하고 나머지 뭐 랑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폭발을 하겠죠. 왜냐면 소비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수혜를 연말에 누가 볼 것이냐. 코스맥스. 근데 코스맥스는 또 OEM, ODM이에요. 그러면은 광군제 때 완성품을 팔려면 이미 3분기 때 주문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3분기 때 주문이 들어가서 그 원료랑 그걸 만들어야 4분기에 상표 딱지를 붙여서 화시즈, 안메이리즈 딱지를 붙여가지고 티몰에서 팔 거 아니에요. 타오바오나 티몰에서 팔아요. 티몰이 가장 큰 거라서 이 아까 전에 뭐 6.18이나 광군제 때 요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티몰 판매량으로서 나온 거예요. 티몰 판매량. 네. 알리바바의 티몰에서 거기가 화장품의 어떤 그 메카기 때문에 티몰 판매량에서 결국은 다 C뷰티가 지금 다 상위를 네. 차지하고 나머지들 다 끌어올리겠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의 색조 화장의 그 비중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의 뷰티 산업을 봤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고 우리나라 뷰티 산업 아까 제목에 그걸 한 이유가 있죠. 뷰티도 나름이다. 예. 이제는 그거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그 화장품을 뭐 좋아하고 밀어주고 애국심은 좋은데 이제 애국심을 그 회사들이 열심히 해서 이거를 발현을 시켜야 될 일이고 예. 우리는 지금 어쨌든 잘 나가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국심에 기대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막 투자를 해가지고 밀어주는 그 운동을 하기에는 우리가 시드머니가 부족해요. 그거는 예. 저분들이 하실 분들이고 예, 주식 부자분들이 하실 분들이고 자 우리는 가려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광군제 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C뷰티가. 자 그래서 브랜드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맥스에서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화장품을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로 접근을 하는 건 맞는데 예.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나 여기 가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건 중국에서 뜨고 있는 건 화시지랑 완메이리지예요. 화시지랑 완메이리지. 화시지랑 완메이리지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거를 찾아야 되니까 예. 여기선 코스맥스 찾아야죠. 그러니까 3분기 때 이미 저기 들어갔을 거고 주문이 그럼 4분기 때 실적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터질 거고 지금 그림도 상승 N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로 의류 그리고 화장품,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안에서는 이렇게 OEM, ODM 업체 그리고 코스맥스, 광저우 공장 여기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예. 리오프닝 수혜주를 했는데 나는 왜 소외가 되지? 이거를 안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